파이팅 나우 고켈입니다. 총연구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한종일 타구 춘순 경기가 5월 19일과 20일에 칭다오 청순축구장 동화학원에서 펼쳐집니다. 저와 같이 보실까요? 대회 개방에 송구화를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한종일 지방무역 국민구역 건설 촉진하기 위하여 총연구 설립 30주년을 맞아 총연어총은 자구 춘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 대회는 총연군이 한종일 기업의 타구 애화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수들은 기업의 능기로 공세전을 참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대회에 참여하신 소감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런 뭐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타구 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치셨어요? 아니요, 참석은 안 했고요. 응원 와서 역시 박수 열심히 쳤습니다. 우리 같이 선수들을 응원 한번 해도 될까요? 예. 네. 파이팅! 칭다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총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오랫동안 내고 있습니다. 이번 타구 친선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총연구는 한종일 경제무역합력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종일의 교류와 왕래를 강화하고 공동통일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まずその前に、条陽区の、成立3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今回、この卓球大会、中日韓の卓球大会に招待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私初めて、この条陽区の卓球大会に参加するんですけども、その前にその条陽区というのは私の印象ではすごく綺麗な街だと思います。 私の住んでいる日本も綺麗な街なんですけども、それと同じぐらい城陽区は綺麗な街だと思います。私は、ここ、青島、城陽区に来て、3年になるんですけども、いい街で詰めて良か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今回初めて、卓球大会に参加させてもらうんですけども、頑張って、皆さん頑張って一緒に、中日韓友好を目指して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타구를 통해 친구를 만납니다. 이번 친선 경기를 통해 한종일 상구의 이해와 합력을 강화하며 우리가 더 발전하고 굳건해지길 바랍니다.